원뱅크 넣어치기 시도가 잘못되면서 공이 꼬였죠. 월뱅크 턴뱅킹은 현재 사파타 선수가 3.0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베스 상금 랭킹 팔라준 선수가 역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시작. 자, 2세트 김현석 선수의 촉으로 출발합니다. 아, 강동궁 선수와는 반대쪽으로 바깥 돌리기 시도합니다.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네, 항상 도사리고 있죠. 키스에 의한 득점 실패. 네, 강동궁 선수는 저 타이밍이 싫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1세트에 시도했던 것이고요. 아, 나오는 공과 키스 타이밍을 풀지 못했습니다. 동 선수 옆돌리기가 잡혀 있고요. 네, 자, 득점 출발. 회전력이 3 쿠션 지점에서도 끝까지 살아주면서 길게 잘 뻗어졌어요.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강동궁 선수. 노랑무 비껴치기. 자, 회전 쭉 잘 찾아보죠. 회전력을 끝까지 잘 살려주는 게 이 공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돌리기. 자, 부드럽게. 그리고 길게 돌렸죠. 네, 5 쿠션. 자, 득점. 자, 예민한 두께와 당점 속도 조절이었는데, 아, 무리 없이 성공하네요. 아, 좀 깔끔하게 돌아 나왔죠. 풀어서 가는 게 있는데요. 네, 분리각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 시도합니다. 두께를 두껍게 사용해야 됩니다. 얇게 끌었네요. 이러면 짧아질 수 있어요. 자, 일단 돌았어요. 돌았고 짧게. 네.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는 스트로크였네요. 네, 얇게 내공의 라운드를 이용한 끌림이기 때문에 이제 쿠션이 진행될수록 내공의 각도가 짧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력을 살리는 바깥 돌리기 시도가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죠. 단장입니다. 네, 비껴 세워치기. 아, 네. 뒷공간으로 넘어가요. 오, 자, 내려오는 공이 되나요? 공. 와,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네, 넘어갈 것처럼 보였는데 일단 여기까지 본 듯해요. 네, 우선 힘배합의 승리겠죠. 단단장. 자, 야기어 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내려왔네요. 힘배합을 잘했기 때문에 각도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네. 자, 그리고 뱅크샷.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컨디션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네. 대략 42.1포인트 찍었죠? 아, 40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넘어간 거는 확인했습니다. 네. 돌리기. 비껴치기
같아요. 아, 빗겨치기로 하네요. 아, 리버스였네요. 둘 다 틀렸네요. 네. 에이밍이 빗겨치기 쪽으로 살짝 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분리각이 좀 컸네요. 네.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더 얇은 두께가 필요했죠. 자, 돌기만 했다면 뭐 충분히 또 득점으로 갈 수 있는 배치였는데요. 대회전. 길게 잘 뽑아냈어요. 자, 득점. 강동 선수 1세트 이후에 멘탈을 다시 좀 잡았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오는 속도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안으로 짧게. 자, 득점. 2점. 1세트에서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실수를 연발하면서 세트를 내주고 말았거든요. 2세트에서는 집중해야겠죠. 네. 키스 잘 해결했고요. 기를 잘 뽑아냈네요. 네. 3점. 네, 그리고 이 목적구가 너무 잘 맞았어요. 쪽구 반대쪽 쿠션에 붙여놓고 득점. 자, 돌리기. 자, 와, 놓쳤어요. 야, 이걸 놓쳤습니다. 네, 이 공 놓친 거는 좀 많이 아쉽죠. 아, 임팩트가 너무 느슨하게 들어갔나요? 끌림이 살짝 부족했어요. 네. 끌리다가 말았어요. 빠지는 공이 됐는데요. 퀘스천 마크가 머리에 살짝 그려졌습니다. 강동욱 선수. 그렇죠. 깜짝 놀랐죠. 이게 원뱅크 너치 키스 빠졌고요. 이것도 빠집니다. 네. 조금 더 분리각이 임팩트 있게 일어났어야 돼요. 살짝 밀림이 발생했습니다. 자, 원, 투 이후에 살짝 밀리죠. 저 현상 때문에 길게 빠져나갑니다. 키스도 빠졌고 공도 빠지고. 네, 쉽지 않았어요. 네. 가톨릭의 득점. 1점.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내공의 밀림으로 각도 형성을 했죠. 장점이 원팁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네요. 자, 빗겨치기로 일목적구 두께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잘 붙여놓네요. 네. 센터 포지션 완벽하게 해냈죠. 이런 빗겨치기는 당점 조절에 의해서 일목적구 두께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결정해 놓고 당점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네. 자, 옆 돌리기. 자, 코너를 살짝 돌아서. 잘 돌았어요.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강동궁.
코너를 돌리는 옆돌리기 예민한 득점인데요.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리기 살짝은 두께를 써줘야 됩니다. 자, 분리각 좋았고요. 자, 조금 퍼져나갔는데요. 와, 살짝 길게 벗어나갔죠? 네, 쓰리 쿠션 이후에 생각보다 회전량이 살아있으면서 길게 빠져나갔어요. 자, 김현석 선수 바깥 돌리기. 만들어냅니다. 자, 직접 잘 돌아왔고요. 네, 일목적구 두께 처리가 좋았습니다. 안으로 가 있는데 왼손 스트로크로 가죠. 네, 자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을 바꿨어요. 손을 바꿔도 몸을 안쪽으로 많이 빼야 되는데요. 이제 두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 너무 약한데요. 네. 네, 회전이 다 풀려버려서 뻗지를 못했어요. 네. 약해요, 약해요. 네, 네. 약해요. 김현석 해설이 당구는 늘 세게 쳐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또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고. 네. 그렇죠. 세게 칠 수가 없는 배치였죠. 네. 근데 이건 좀 힘이 모자라네요. 그러면서 뱅크샷을 모아줬습니다. 네. 아, 이게 또 큰데요. 자, 두 점 샷. 부드럽게. 네. 안전하게 득점을 이어가네요. 대상에서 자, 이게 되돌아오기인가요? 네, 에이밍이 되돌아오기 시도입니다. 자, 쭉! 네, 잘 타고 내려오네요. 네, 상반력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줬죠. 3 쿠션 이후에 한 번 더 꺾이면서 득점 확률을 높여줬습니다. 12대 4. 1세트를 15대 6으로 뺏겼던 강동궁 선수인데요. 자, 코너. 최대한 길게 잘 뽑아냈어요. 와. 코너를 정말 정확하게 돌렸네요. 네, 이렇게 뭐 시원하게 돌렸을 때 길게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죠. 자세가 조금 불안해도 뱅크샷 시도는 네, 가능해 보입니다. 마무리로 가게 될지요. 일단은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마무리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공은 1점짜리 시도보다는 뱅크샷이 훨씬 쉬운 배치죠. 자, 떨어지는 각도. 자, 35 정도 볼까요? 35. 네,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35.1인가요? 네. 어, 짧아요. 찍혔어요? 오, 짧게? 네. 네, 이제 브릿지가 멀기 때문에 이제 큐 끝이 전달이 잘 안 됐죠. 찍혀버렸어요. 네. 회전량 전달이 부족하게 오, 들어갔습니다. 3포인트나 짧게 지금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자, 역돌리기. 자, 돌아나와야 돼요. 예, 일목적고 잘 돌려냈고요. 자, 직접 들어가면서 터치. 네, 방금의 옆돌리기는 일목적구가 반대쪽 코너를 돌아나오는 두께, 저 두께를 처리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깥 돌리기. 분리를 잘 시켜줘야 돼요. 자, 올라오는 공. 우와, 지나갔고 이 공도 지나갑니다. 모두 지나갑니다. 네, 정말 잘 친 공이었는데 네. 아쉽게 빠지네요. 지금은 하단 당점을 이용한 시도지만 끌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잘 시켜주는 공입니다. 네, 라운드가 걸리지 않죠. 더블 쿠션인가요? 자, 부드럽게 방향 좋죠? 네. 자, 득점 들어면서 세트포인트. 자, 득점력 끝까지 잘 살려줬고요. 빠져나갈 틈이 없죠? 자, 쭉 타고 내려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향해서 살포시 돌아 득점 마무리. 자, 거의 뭐 비슷하게 2세트를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1세트와는 뭐 상반된 결과지만 흐름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편안하게 지금 들어와 있었어요. 대회전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5대 6과 5대 15였습니다. 1대 1로 갑니다.